자,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오세요. 이 연못에서 금개구리 찾을 건데요. 이 금개구리는 사람들이 보호하기로 해놨어요.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오늘 본 거는 행운이에요. 이 금개구리가 갈대습지 보물이거든. 안산 갈대습지는요, 인공습지예요. 처음에 이 갈대습지를 만든 이유는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생식물 갈대를 심어서 정화시킨 다음에 시화호를 흘러보내기 위한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의 힐링 장소고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더 많이 유명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새가 많지 않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인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잘 들어가세요. 네. 안산 갈대습지공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견학 신청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약 신청을 받아서 여기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생태관에서 만들기 체험을 하고 또 습지를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